의 공격도 만나보시죠. 핸드오프 오세근이 내줬습니다. 오재현 돌파 시도합니다. 주는데 프림에게 걸렸습니다. 골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테바 시도 프림이 달립니다. 아웃 넘버입니다. 오른쪽 연결 옥정 다시 프림 골미 뜻죠. 4대2의 스코어입니다. 자 핸드오프스 샤크랑은 꺼져 있고요. 15초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원샷 플레이를 준비하는 양우섭 윌리엄스의 도움을 받고 들어갑니다. 아, 급했어요. 골밑 아무도 없습니다. 최부경의 마무리였습니다. 아, 최부경 선수가 정말 골밑으로 잘 뛰어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쏘는데 들어가요! 5대22 SK가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최원혁 원희를 바라봤습니다. 플로터 자,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는 원희의 슛입니다. 아, 맞전 김준희. 아, 지금도 옥정 선수가 이 상대 수비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어느 순간 또 골밑까지 달려갔고요. 자, 빼주는데 걸렸어요. 네, 또 걸렸어요. 아웃 넘버 이우섭. 오우 최진수가 내주고 옥전이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안 들어갔고요. 조영 감독이 최원영 선수 그리고 최근호 선수를 수비하는 선수들이 많이 도움 수비를 가기로 했는데 아, 좀 선택이 좀 애매해지겠는데요. 전술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최진수 선수의 아주 귀중한 리바운드가 나왔습니다. 자, 시간이 4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곽 옥전 던집니다. 와! 좀 기대를 해봤는데 대단합니다. 네. 와, 대치에서 올라가는 동작이 굉장히 깔끔하고 빠릅니다. 그러면서 두 점 차입니다. 양섭 원희 이 네일 부분에서 공격 시작합니다. 항상 원희 이번에 못 당해냅니다. 아, 김준현 선수 아주 좋은 타이밍의 도움 수비. 오우 옥정 득점이죠. 상대 마치 수비를 잘 갔고요. 오늘 김준일의 좋은 리바운드와 수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 상대방을 따돌리는 아주 힘을 완성할 수 있을지. 등번호를 왜 88번 했을까요? 들어갑니다. 혹시나. 네. 오재현 풀업 점퍼. 윌리엄스 리바운드. 백샷 안 들어갑니다. 아. 다른 의미로 상당히 팽팽합니다. 오, 볼 흘렀는데요. 옥준 김태환 점. 아, 양팀의 와 정말 이 힘겨움. 물론 많은 득점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펜스 리바운드에 찹니다. 아, 근데 모비스의 수비가 아주 훌륭합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실수가 오, 정말 빠른데요? 나와선 안 되겠고요. 마지막 슛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리바운드 성공. 코너 아, 석점 안 들어갑니다. 최부경이 지켜냈습니다. SK는 팀 파울 상황입니다. 프림 자이프란 점퍼 튀어나옵니다. 리바운드를 따냈고요. 옥준 아, 옥준 선수가 심장은 작은데 오펜스 리바운드 참가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오 원희의 수비 성공. 남은 시간 2분 45초 맞습니다. 정말 아. 팽팽한 양팀의 다섯 번째 맞대결. 아, 정말 재밌네요. 오재현 원희 최부경 와 뛰어 들어갔고 이 패스를 원희 선수가 보내요. 그렇습니다. 아, 계속 현대 모비 선수들은 파울을 하지 않고 있고요. 케베알루마 외곽에서 옥중 뿌려주고 있습니다. 서로 SK 나이츠는 팀팔에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온다고 예상했는데 현대모비스가 압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자, 네. 오재현이 돌파! 들어간 이재석에게 흘렀습니다. 타이밍을 뺏으면서 아! 볼이 못 넣었어요.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자, 클락 임프가 거의 비슷합니다. SK는, 송창용 SK는 시간을 벌어야 되고 현대모비스를 파울을 해야 됩니다. 네. 김태환 네. 선수가 파울을 11.7초 다시 한번 원희에게 알루마이의 파울. 매치의 전희철 감독 와 정확했습니다. 네. 아, 전희철 감독의 100번째 승리. 일단 넉점
옥준 오 디플렉션 살려냈어요. 이었습니다. 해결하는 장재석. 파울로 끝나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점차 파울입니다. 근데 또 여기 잘 안 해요. 하지만 때문에 지금 경기력 2위를 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선수단에게 오! 오재현 선수의 시즌 평균 잘 성공률 85.5%입니다. 두 번째 공 현재 점수 두 점차. 그리고 일단 79대 76이 만들어졌습니다. 남은 시간 5.4초입니다. 마지막 순간 달립니다. 오른쪽으로 유성이 장재석 던져. 두 명 자유투를 하나씩 다 놓치면서 와 장재석 선수가 마지막에 5득점을 다 만들어냈어요. 거의 리버스인 두 번째 연장입니다. 당시에 프림의 버저비터로 승리했던 현대모비스고요. 뺏어내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옥준이 달립니다. 오른쪽에 유석이 있어요. 야. 옥준! 아 여기서 옥준 선수의 손질이 아 훌륭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웨이크를 주고 건너가서 리버스레이어. 아 아주 훌륭한 구슬이다.